현대는 진보적이고 기아는 보수적이다. 브레이크 감이 너무 없다 이거지. 예민해. 울컥울컥하네. 세차라서 그런가 봐. 근데 우리 유리카 처음 받았을 때 그 느낌과는 좀 다르다. 한번 경험해봐서 그런지. 그치? 그때는 내가 선택지 없었잖아. 그 뭐랄까 차에다가 몸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차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치? 좀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게 있지. 요즘 차들은 조금 재질이 싸다 막 이런 얘기 막 하더니 진짜 막 장난감 수준으로 생플라스틱이네. 나는 이제 원래 한 2000cc는 무조건 돼야 된다는 주의거든. 내가 골프를 타고서 느낀 게 배기량이 좀 적어도 충분히 그 2000cc급의 성능이 나오는구나. 그걸 이제 골프를 타면서 느꼈고 1400cc의 터보인데 뭔가 이제 엔진을 쥐어짜서 달리기 때문에 10년, 20년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지금 같은 세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평생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은 터보 없는 무조건 2000cc급 이상 차를 타는 게 오래 갖고 있기에는 좋은 것 같아. XM3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얘도 되게 단단하네. 이거 되게 아 이거네. 아니 완전히 바람 작게 높게 UI가 완전히 바뀌니까 이거 조정 자체를 못하네. 매뉴얼 공부해야 되겠네. 오토가 있고 오토를 해야지. 그리고 이거 내비게이션도 생각보다 되게 낮게 있지 않아? 처음에 탔을 때 딱 느낀 건데 내가 앉은 키가 커서 시트를 쭉 내렸거든? 너가 말한 대로 조금 낮은 느낌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시야는 좋아. 본넷 끝이 좀 보이는 정도고 뒷바퀴가 이렇게 묶여있는 그걸 이제 토션 빔이라고 하는데 막대기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딱 칠 때 앞에서는 잘 못 느껴. 포터 같은 거 타다 보면은 앞에는 그나마 탈만한데 짐칸은 사실 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지. XM3 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욕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 만약에 둘이 탄다 뒤에 사람 안 탄다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차를 이제 골프 7세대 타고 있는 거를 대체할 만한 효율적인 승용차 하나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셀토스부터 이제 뭐 이 정도 등급에 이제 시승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걸 따지는 이유가 바로 최고의 가성비 때문이란 말이지. 차가 이거저거 이제 여러 대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타협점을 찾자 이런 얘기야. 할부금은 월 30만 원대 정도로 이제 끊어줬으면 좋겠다. 연비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키로수가 좀 많으면서 따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정비비란 말이야. 차 엔진오일 몇 킬로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 엔진오일이 엑스턴 스포츠 매뉴얼상으로 2만에 한 번을 가르라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땐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엔진오일에 대한 기술력, 그 다음에 기계적인 기술력 이런 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아지고 그러면 좀 더 타도 된단 말이야. 근데 워낙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5,000km에 갈았기 때문에 5,000km에 갈아준단 말이야. 매뉴얼은 2만km인데 아 그럼 조금 더 신경 써서 새 차고 내 차고 한데 1만km에 어떻게 타협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 1만km면 우리는 1년에 한 2번 갈아야 돼. 근데 2대면 4번 갈아야 돼. 4번이면 3개월에 한 번씩 엔진오일 갈아야 돼. 차 뭐 비싼 오일 쓰고 그러면은 또 다르겠지만 10만원 초반 정도 나오면 무시 못하는 정비비란 말이야. 그것도 한 60만원 들어가잖아.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존 가치를 따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이가 들면 이제는 새 차를 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안 되고 경제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C클래스 이상 뭐 E클래스를 탄다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약간은 그 징검다리 같은 그런 느낌이 된 거지. 지금의 이 타이밍에 갖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팔 때 손해를 덜 봐야 될 거 아니야. 소형차건 중형차건 3년을 탄다고 생각하면 1,000만 원은 까진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본 차들에서 골랐을 때 1,000만 원이면 양반이고 예를 들어서 아우디를 고른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거는 반 아니야. 아우디 살 거면 조금 더 붙어서 BMW 사. BMW 살 거면 조금 더 붙어서 벤츠 산단 말이야. 그런데 아우디가 차는 예쁘잖아. 차는 예쁘지. 여자들은 아우디를 제일 골라. 그 아우디를 좋아해.
이렇게 차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중고차를 타자고 했을 거야. 근데 중고차를 안 타고 새 차를 타보니까 5년간 들어가는 돈이 없단 말이야. 유지관리비나 뭐 이런 거 엔진오일만 갈고 기름만 넣으면 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 그래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경제성을 따지면 새 차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할부 프로그램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중고차에서 우리가 여유 돈을 뭐 한 5천만 원 갖고선 차를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고차에서 캐피탈 끼고 뭐하고 하면은 십몇 프로 이상의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중고차를 하냐. 그럴 바에는 조금 더 그레이드를 낮춰서 새 차로 가면 할부 이율도 낮게 할 수 있고 좀 더 정비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을 것 같고 차가 망가져서 일을 못 간다든지 그런 트러블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 새 차도 나쁘지 않다. 1,000만 원 정도 까이는 거면 이제 인정할 만하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딱 이제 경제성까지 다 생각하면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또 절대 안 된다는 주의거든. 왜냐면 전기차 자체가 친환경도 아닐 뿐더러 충전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 가고 막 이러면 또 난리가 나잖아. 그렇지만 전기차 수준의 편의장치는 있었으면 좋겠다. 현대기아에서밖에 고를 게 없다. 이 전자장비가 생각보다 나는 필요 없다는 주의고 가능하면 이제 깡통을 타고 사서 타다가 하고 싶은데 가끔씩 또 이제 이게 뭐 너가 운전한다든지 그럴 때 약간 불안함이 있어. 사고 요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전자장비가 그거를 잡아준다는 게 겪어보니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바람에 전자장비는 풀옵션으로 넣고 경제성을 생각해서 차 그레이드를 낮추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자장비가 왜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냐면 나는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차를 샀단 말이야. 그때는 진짜 후방 카메라고 센서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운전하고 다닐 텐데 주차할 때만 해도 그냥 감으로 그냥 탁탁탁 하고 진짜 막 요만큼 간격 남겨놓고 주차하고 막 이랬거든. 지금은 후방 카메라나 아니면 센서류가 없으면은 막 조심조심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 아 이게 운동 능력이 그때하고 지금은 현저하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내가 직접 느끼는데 만약에 너가 되고 뭐 아버님이 되고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나보다 더 떨어져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고. 그런 것 때문에 전자장비는 풀옵으로 넣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장치가 많이 있는 차를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일단 현대기아에서 딱 픽스가 돼버리는 거야. 다른 차는 고를 수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손 놓고 이렇게 타는데 손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 어 아무것도 안 해 나 지금. 이 간격을 맞추는 거야.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더 첨단 장치가 있으면 깜빡이만 넣으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얘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근데 이런 전자장비나 전자 기능이 망가지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너가 얘기한 대로 3년 만에 갈아타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제조사 워런티 기간 안에서는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겠지. 그래서 선택권에 놓인 차들이 뭐냐면 아반떼, 셀토스, XM3, 그 다음에 코나까지. 그 안에서 한다고 하면은 새 차로 구매하는데 3천만 원 초반 그 선에서 골라서 초기금을 넣고 30만 원대로 차를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조건에 딱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본 차 중에 셀토스나 코나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이 됐는데 코나의 디자인은 진짜 내가 원하는 그런 차의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가 그나마 디자인적으로 야 얘는 좀 자동차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약간 현대랑 기아를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맞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현대는 기아 자동차는 그런 디자인이나 새로운 시도나 도전이 싫은 약간 보수적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디자인을 내는 느낌이야. 현대는 진보적이고 기아는 보수적이다. 그러면 다 잡겠다는 거지. 나는 디자인 감각이나 이런 느낌이 진보적이 못하니까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보게 된 거라. 민첩해? 근데 완전히 경쾌한 건 아니지만 굼뜨지도 않고 너무 출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해. 몇 킬로야 지금? 70 킬로인데 이렇게 꼬리 너무 세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주행을 하지 않아요. 주행 안 하지만 이건 근데 HUD도 되게 불편하네. 이상하기도 이상하고 약간 거슬리기도 하고. 근데 이거 낯설진 않아? 낯설진 않아. 어색하지도 않고 코치 모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네. 아 위로 누르면 트랙션에서는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 뭐 이런 게 있고 스포츠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건 뭐야? 헤드 리프트 기아 수동으로 하는 거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뒤에는 누르는 거는데 여긴 터치네? 아, 나는 메인 카메라가 있나 했어. 오, 진짜 양쪽엔 차가 다 보이네.
연비가 얼마나 나지? 아까 고속도로 탈 때 11점 몇인데 시내에서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작은 거에 진짜 없을 거 없이 다 있네. 다 있어. 근데 출력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진짜 딱 좋긴 맞아? 하다. 물론 사람 욕심이 더 큰 거 타고 싶고 그렇긴 한데 되게 편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잘 보여? 그렇네. 나 지금 달리면서 계기판 볼 새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인성이 그렇게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거나 보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낮은 만큼 여기는 이거가 좀 보이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밖에 안 보이고 여기는 거의 볼 새가 없네. 아무래도 새 차라서 그런 건지 쇼바랑 뭐 이런 것들이 좋아? 충분히 괜찮아. 실제로 내가 아까 아침에 옵션 막 넣어봤잖아.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등급이 올라가니까 옵션 추가를 많이 안 해도 되더라고. 이게 의문이 용도로 되더라고. 봐야지. 내가 만약에 우리 동네가 빌라촌이고 좁고 좁은 데만 다니고 민첩하게 다녀야 되고 그러면 옵션을 때려 박아도 이거 사야 돼. 근데 조금 여유롭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조금 큰 차를 사도 되고. 좀 특이한 것도 하나가 뭐냐면 오토홀드 이거 하는데 골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 그 다음에 골프는 갈 때 팍 튀잖아. 근데 얘는 그런 줄 몰라. 아예 밟았을 때 싹 놔주고 싹 보내줘. 네, 여기 서복해 오토홀드 걸리는 거 지금 와서 딱 섰다 걸렸어. 앞으로 조금 가볼게. 아 그러네. 그지? 스무스하네. 나는 그 오토홀드 싫어가지고 맨날 꺼놓고 다니는. 그러니까 나도 꺼놓고 다녀. 벌써 10년 전의 기술이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일단 골프는 발 컨트롤이 필요해. 발을 톡 쳐서 오토홀드를 풀어주고 기다렸다가 RPM 붙으면 싹 가주면 그것도 부드럽게 돼. 근데 그게 이제 번거롭고 얘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그냥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스포츠로 바꾸고 나니까는 연비가 지금 9.9까지 떨어지네. 얘가 뭐 토션빔이라서 안 좋다 뭐였다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훌륭하다. 안전성은 진짜 좋을까?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때려와 가지고 완전 짜부라지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 근데 지금은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차들이 운전 보조 시스템이 있고 급정거 기능이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나도 있고 너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빵 부닥치는 게 별로 없어. 얘도 멈추다가 꽁 박는 거고 얘도 멈추다가 꽁 박는 거야. 크게 사고가 안 나. 그럼 반반이잖아. 그러니까 충격이나 이런 게 그 훨씬 더 적게 줄어들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물론 길바닥에 정말 큰 차가 있어가지고 걔가 앞도 안 보고 때려 박으면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뭐 정면이나 측면에 충돌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는 같이 멈추다가 툭 박는 거는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안전성을 그렇게 걱정할 만한 건 아니다. 어떤 차를 골라도 너가 싫어하는 아반떼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극찬하는 차잖아. 그 정도로 가성비 있는 차가 없다. 이 정도 운동 성능이 있는 차가 없다. 아반떼에 대한 우리의 그냥 인식 때문에 못 고르는 거지 출력이나 뭐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똑같은 동급의 차를 수입차로 보면 A클래스하고 아반떼하고 비교할 수 있고 골프하고 비교할 수 있다니까. 벤츠는 2배고 골프는 1.5배잖아 그러면 결국은 뭐 보고 사는 거야? 마크 보고 사는 거지. 벤츠라서 안전하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나는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그냥 내 주머니 사정에 맞는 적당한 타협을 해야 된다. 근데 저거는 옵션을 빼야 될 것 같아, 오빠. 이질감은 있는데 이걸 뺄 수 없는 게 하이패스하고 연결돼 있어.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기판을 잘 안 보게 돼. 계기판에 이렇게 눈이 잘 안 갈 정도면 익숙해지면 저거라도 봐야 된다. 쟤는 필요하다고 이제 느껴져. 여기 확실히 더 넓어지긴 했다. XM3에 비하면 내 얘기처럼 야 걸리적거린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시승 잘했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